안녕하세요. 오늘 김웅 집사님은 참석 못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않은 사람들, 또 생소한 세상에 대해서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배경 하에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지 그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공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은요, 상당히 선교와 관련이 됩니다, 사실은. 왜 어떤 선 문화를 가진 곳에는 선교가 잘안 되고 어떤 선 문화를 가진 곳에는 선교가 잘 되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인도 같은 데가 선교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 그레코로망 사회, 이 그리스 철학이 이 유대교도들 못지않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을까? 그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접촉점이 그들의 문화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철학 사상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불확실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답을 주고,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의 문제, 세계를 바라보는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헬라 철학의 3대 그 분야가 맨 처음에는 존재론, 참 이데아, 참된 이데아는 존재하는가? 그럼 그런 존재 이데아가 있다면 그런 이데아를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식론이라고 그게요. 인식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윤리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그런 성례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고, 정말 월킹하는 것은 뭐냐? 그 자체를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결과로 드러날 때는 사랑이라는 윤리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예를 들자면 전도서도 끝날 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가.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찾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동양인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온 세상,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왜 어떤 문화는 좀더 유리하고 어떤 문화는 좀더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선 문화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선교하는 곳에 언어부터 문화나 종교나 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경이 번역이 안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만 그들에게 이해가 잘될 것이며, 어떻게 성경의 이 개념이 그들의 언어 안에서 녹아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의 노트 52페이지, 53페이지에서 지난주에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하면서 이 파르메니데스의 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예. Being is, but nothing is not. Being is, but nothing is not. 예.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being만 있는 거예요. nothing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가 being comes from being, nothing comes from nothing. 네. nothing은 없는 거 없는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being comes from being. 네. 이게 기독교 창조로 나오고 너무 잘 맞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있다. 뭐딱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점이 훌륭하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예,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과 좀 겹치겠지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던 사람 중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490년부터 43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실리 섬, 시칠리아 섬에 출신이고 변화나 운동에 대하여 사고한 후 만물은 변화하지만 실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소크라테스 사상에도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러니까 이데아는 변함이 없고 나머지는 다 변한다. 근데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되는지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니까 없으십니까? 감정이 하나님은 있으시죠.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화를 내시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시나요? 안 부르시나요? 하나님은 노래를 예, 부르시는 스바냐 것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예. 같아요. 예. 우리는 맨날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하나님 맨날 우리 찬양만 듣기만 하지 우리 때문에 노래는 안 부르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 어디까지는 같고 어디까지는 같지 않은가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그냥 저기 먼데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가 뭘로 예배드리고 뭘로 기도해요. 그죠? 네.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무감각하신가? 예를 들자면 성자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실 때 성부는 뭐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 과연 그럴까? 네. 그또 바꿔 말하면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하시고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시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경험을 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하나님과 그 전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어느 면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을 과정신학이라고 합니다. 과정신학. 과정신학이란 말은 하나님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제가 그걸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엠페도클레스의 관심 분야는 정치학, 의학, 종교, 철학 그런 것이었다. 시칠리아 섬 동부 해안가 에트나산의 분화구에 들어가서 자기 생을 마쳤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 변화 그 분화구 안에 있는 그불 속에 가보면 어떻게 될까? 이 철학자는요, 궁금함이 없으면 철학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공부가 이 호기심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이는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승천했다고 생각하리라는 희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스톰프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이하잖아요, 그죠? 네. 그는 그가 남긴 엠페도클레스가 남긴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존재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 그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중세에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중세 스콜라 철학을 시작한 사람을 켄터베리의 안셀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생애 상당 부분을 프랑스 노르망디 쪽그 백이라고 부르는 지역 거기서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영국이 프랑스의 영토로 갖고 있을 때, 프랑스 안에 있는 켄터베리, 그러니까 영국 안에 있는 가장 대교구가 켄터베리잖아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사 지냈다는 곳. 그 켄터베리에 가서 그 대주교를 해요. 그래서 안셀름을 부를 때, 안셀무스를 부를 때, 켄터베리에 안셀무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사람인 줄 착각하면 안 되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뭐뭘 입증을 들은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분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정의를 내려. 그분 네가 내리는 순간 그런 분이 있게 돼 있어. 왜? 너보다 더 훌륭한 분 있잖아.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 있잖아.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 있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말은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오닐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장 완벽한 섬, 그런 거 생각하면 있냐? 그러니까 너는 바보다. 안셀름한테 바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셀름이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안셀렘이 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있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반반 나뉘어요. 왜냐하면은, 안셀렘이 말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엠페도클레스가 한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존재를 말하는 순간 그 존재는 있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허구나 가상이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생각을 하도록 한 존재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학의 근거에서 믿지 않고 계시에 의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네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거지?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한테는 객관적 증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계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존재와 역사, 존재와 하시는 일, 나와 관련된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슬퍼하시고, 나랑 관련이 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데, 이게 가장 믿음의 핵심인데, 그를 어떻게 믿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목사가 뭐겠어요? 목사가 자기 경험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남들 얘기 전해주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이야기, 또 모범이 안 되는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엠페도클레스.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실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자다. 예. 영원한 실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데아의 세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거기에 실체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신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교처럼 신, 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딱 하나뿐이야. 구약성경에 신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사실은요. 네. 그럴 때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다른 존재는 다 신이 아니야. 다 피조물이야. 그러나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신이라고 말하면 그 신들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남편이 하나야. 그러면 그게 유일 남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남자들이 많지만 그중에 내 남편은 하나뿐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그런데 여호와만 신의 유일신론이고 그거랑 좀 개념이 다르게 신들이 많지만 여호와라는 신이 내 신이야.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약간 유일신하고 다른 거, 유일신론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은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대상이 실제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기도 하지만 이 변화와 운동은 대상이 다양한 물질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상은 변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는 불변한다. 이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2400년 전에.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이제 나중에 데모크리투스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원자라는 개념, 뭔가 그 가장 기본되는 뭐를 생각했다는 거죠. 만물을 구성하는 이 입자가 곧 영원성을 지닌 물질적 요소다. 가장 근본적인 물질적 원소는 흙, 공기, 불, 물, 요 네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지, 뭐 또 공, 화, 수, earth, air, fire, water 이런 거는 지금도 이런 서양 전보고 이런 데 보면 다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흙, 공기, 불, 물도요.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요. 아주 일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하지만 태양이 빛만이 아니거든요. 네. 태양의 빛도 중요하지만 태양이 훨씬 중요한 게 열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 99% 정도 에너지가 99%가 말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생명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 그죠? 이 내 입자는 변화하지는 않지만 대상을 형성하기에 혼합되며 인간이 상식적인 경험에서 지각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내 요소들을 결합하게 하거나 해체하게 하는 힘은 사랑과 증오, 조화와 부조화다. 그러니까 사랑, 조화가 생명이고 부조화, 증오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이 되게 자꾸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체의 순환적인 변화의 출발점에는 흙, 공기, 불, 물이 충분히 혼합되며
지배적인 사랑에 의해서 조화가 유지된다. 그러나 증오의 힘이 가까이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 개체에게 침투해 들어가면 흙, 공기, 물, 불의 입자는 부조화의 상태가 되며 같은 종류로만 분리된 집단을 형성하게 돼서 서로 분리된다. 그러면 다시 사랑의 힘에 요소를 서로 끌어당기게 하여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게 하며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게 뭐냐면 죽음과 윤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 봤더니 유럽에서 그 걸음장 어느 나라가 그 걸음장을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수목장과 비슷한 거죠. 그 거기에 이제 장례하는 관에 들어가면 아예 그 사람 몸을 걸음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걸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순환되기 좋게. 사실 그 화장해서 불로 태우는 것보다 걸음장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부활할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매장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시대는 매장 안 했습니다. 매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신을 바위에 판 굴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골화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꽁꽁 묶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묻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아낙사고라스. 이분도 이제 근데 500에서 428년이니까 참 이 시대에 이런 천재들이 많았던 거죠. 소아시아의 클레조메나이, 서머나, 이게 스미르나 서머나거든요. 서머나 근처,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에베소보다 좀 더 북쪽이겠죠. 에소보도 사람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그 터키 동부 해안인데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클라존메나이 출신의 아낙사그로스는 진료가 형상을 취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구분하였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설명을 할 때 기독교는 일원론이거든요. 일원론. 일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마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뭐 2분설, 3분설 이런 거 하지만 2분설, 3분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는 홀비잉이다. 온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항상 상호 관련을 한다. 예를 들면 정신이 맑아서 육체가 지배되는 경우도 있고 육체의 정신이 맑아서 정신이 또 육체가 건강해서 정신이 들 수 있는 거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진료와 정신, 예, 이 누스 이게 이제 그 정신을 그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거든요. Mind and matter, 즉 세계와 세계 만물은 지식과 힘을 가진 하나의 이성적 원리인 정신이 진료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물도 이런 정신에 의해서 어떤 이 질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이제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딱 가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세상에 뭐 무수히 많은 학문 나중에 이제 소피스트 지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동료가 그 당시에 학문을 150개쯤 정리했다고 그래요. 무슨 학 이렇게 붙이는 거를 예. 무슨 학 이렇게 붙이는 거 뭐 논리학 뭐 형이상학 예. 이렇게 붙이는 거. 지금은 그 학문이 얼마나 분화돼서 많겠어요. 무슨 논 무슨 학 무슨 논. 근데 그 모든 학이란 말에 딱 들어가려면 그 모든 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가 있어요. 논리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 조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 이유는 그런 우주적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 그 누스, 우주의 누스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누스라는 말과 또 바로 나온 말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이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성이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끌어가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주 전체를 끌어가는 이성은 대문자 로고스고 우리 각각 개개인은 소문자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 로고스 있었지?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래?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잘 접촉되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태초에 도가 있었어. 도 있었지 당연히. 도교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 도가 하나님이야. 그 도가 사람이 되셔 오셨어. 그래 도성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이 세상에 사셨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실제의 본성은 정신과 진료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로고스의 세계에도 그 진료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료가 없으세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육체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부활하신 몸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 살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을 받을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소위 그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부활의 세계가 비물질적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곳,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간다. 이게 최종이 아니에요. 최종은 부활을 거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있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서 영원히 있는 것. 이게 성경의 최종적 모습이에요. 다 이 소위 얘들이 말하는 진료라는 게 진료, 예, 매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영혼이 이 육체보다 더 고귀한 것처럼 가르치는 성경 규절도 있긴 하지만 이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기독교가 아니고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육체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모든 성구는 육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디자이어. 그걸 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돼 있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육체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냥 우리의 몸과 이렇게 혼동되니까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한 NIV 같은 데서는 다 그걸 무조건 육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육체일 때는 육체라고 번역을 해요. 예수님이 몸을 입으실 때는 그냥 육체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문맥상 죄성을 의미할 때는 NIV 같은 데서는 simple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경도 완전히 문자적인 1대1 대응 번역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 쓴 성경까지 버라이어티하게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NIV는 이 50%, 50%가 직역적이고 50%가 의역적이라고 할 때 그 의역 쪽에서 한 60, 70 여기쯤 가 있는 거거든요. 구도가. 그러면 의역을 하면 항상 오해는 안 하는데 맛은 떨어지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맛은 있는데 원어의 감각은 있는데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예, 번역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료는 창조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물질적 실제의 혼합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기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모든 게 항상 있었다. 없을 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눈 자체는 백색과 흑색에 대한 대립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단지 백색이 그 안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희다고 말하게 된다. 아,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이 흰 이유는 뭐죠? 눈이 흰 이유는 빛이 비칠 때 다른 모든 빛은 그 눈에 있는 그 물질이 흡수하고 백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러므로 각 개체의 부분은 전 실제를 함유하며 각각의 사물은 만물의 어떤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줄기세포 얘기하면서 이 줄기세포는 예를 들면 인간의 줄기세포라면 인간의 몸에 만약에 만 개의 종류의 이 세포가 필요하다. 그럼 줄기세포는 그 세포 하나에 그만 개의 인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이 코에 어느 부분에 가면 그 코에 냄새를 관장하는 그 세포 역할 부분만 발현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비슷한 얘기인 거잖아요. 진료가 사물로 형성되는 과정은 분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분리에 의해서 정신에 힘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이 생겨난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스는 정신은 만물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하나의 질서 속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분하고 질서를 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그 인디비주얼 띵이 생긴다는 거죠. 이 회전은 분리된 별들과 해와 달과 공기와 에테르, 화이어를 순환시킨다. 에테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화이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물도 정신이 없이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무엇인가 뭐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거기에 뒤에 정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정신은 만물이 존재하는 곳에 또한 둘러싸고 있는 덩어리들 속에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만 본게 아니라 항상 이런 영적인 힘의 세계, 어떤 정신의 힘의 세계를 이 아낙사고라스는 생각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낙사고라스가 질서의 원인이며 모든 조화의 원인으로서 이성이 존재함을 동물이나 전 자연 속에도 물론 존재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비논리적으로 주장하던 그의 선악결과는 달리 매우 논리적인 사람을 보였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낙사고라스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애완동물을 안 기르거든요. 근데 가끔 그 애완동물을 누가 뭐 이렇게 데려다 주거나 뭐 우리 딸내미가 데리고 오거나 교회에 뭐 길냥이가 와서 몇달 동안 같이 살다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냥 신학적으로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인간의 영혼과 똑같은 영혼이 없는 거지 그들에게 왜 정신이 없다고 말을 하나 천국인데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개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천국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동물도 그에 맞는 정신이 있다. 그러면 왜꼭 동물만? 식물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더 예뻐지고 더 열매 잘 맺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도 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성이 결국은 그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성이 있다. 이성이라는 이온 세상을 운행하는 이온 세상에 질서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변화를 주고 해체를 주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인격적일지 비인격적일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 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낙사고라스에게 있어서 정신은 진료의 창조자가 아니다. 진료는 지존하며 영원하다. 또한 정신이 진료에 작용하여 세계와 각 개체가 탄생하는 것에는 어떠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나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정신대로 항상 있었고 진료는 진료대로 항상 있었고 뭔가 될 때는 이거는 무목적적으로 그냥 되는 거다. 그러니까 훨씬 더그 종교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 정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할 때그 아까 그 헬라 철학의 3대 그 과제라고 했던 누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가? 그분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요 부분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스승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낙사고라스만 해도 그 이성이라는 주제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윤리적인 부분은 강조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아낙사고라스의 정신에 대한 언급은 철학에 있어서 매우 위대한 업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원리를 사물의 본성에 부과했기 때문이다. 여기 아낙사고라스고요. 그 다음에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이런 것과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 사람 이름은 그냥 이름 자체가 데모크리투스예요. 연대도 역시 460년에서 한 100년 사는 분. 트라키에, 오늘날의 불가리아 남부와 이스탄불의 유럽 쪽을 포함하는 지역의 압데라에서 460년경에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걸로 알려집니다. 교회사 자료를 정리할 때 제가 이렇게 생략할 거 이렇게 생략하면 숫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면 보통 BC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AD인데 가끔 보면은 이 100년 이상 산 사람들을 연대를 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숫자를 줄이게 좀 애매해요. 1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딱 100년 사는 걸로 돼 있잖아요. 뭐그 추정 연대지만 5세기 초반 로이키포스가 발전시기 시작한 만물은 공기 속에서 운동하는 원자돌로 구성된다는 이론을 발전시켜서 데모크리투스는 파르메데스가 변화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자 했다. 파르메데스는 항상 존재 중심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왜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변화가 아무리 돼도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찾아봤다는 얘기인데 그는 만물의 근원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존재인 원자다. 아톰이다. 아토모스다. 이것은 uncallable. 그래서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원자까지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물리학에 들어오면서 양자 역학 이런 게 나오면서 원자 안에서 해.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뭐어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나오고 실제로 그 원자 폭탄, 뭐 수소 폭탄 이런 게다그 분야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언젠가는 상용화 될 날이 온다는 거잖아. 그런 모든 어떤 이것을 그 전부터의 원자라는 개념을 이 생각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고 그래서 그를 원자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변화와 생성되는 이 원자의 재배열 및 재결합이라는 원자론을 주장합니다. 원자가 서로 움직이고 변화와 생성을 거듭하는 공간이 허공이고 이 공간 혹은 허공은 어떤 경우에는 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찰 수도 있다는 어떤 저장고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원자가 서로 움직이는 원리를 자연 법칙이라고 하고 자연은 진공으로서의 공간과 원자로 구성된다. 원자는 그 공간 안에서 운동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개체를 형성하고 원자는 태초부터 공기 안에 존재했고 물, 공기, 불, 흙 등도 단일한 원자의 운동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죠.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은 순수한 고전적인 유물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정신 있잖아요, 누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신이라고 느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 물질의 활동일 뿐이다. 예, 이 유물론, 포에르바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고 뭐 대학 때 배웠던 그런 유물론이 뭐냐면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뭔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 그
뇌세포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이란 없는 거야. 정신도 없는데 신이 어딨냐. 신도 네 뇌세포가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가 여기 있다면요. 한쪽 극단이 유물론이에요. 그리고 유물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 게 그 막스 레닌 그 공산주의잖아요. 헤겔 철학에서 포에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유물론으로 교리를 세우고 그 실제로 행한 사람이 레닌이고 레닌 이후 뭐 더 망가졌죠. 레닌도 많이 망가졌지만 그런데 또 이쪽으로 쭉 오면은 이제 다신교 그 다음에 다신교에서 더 가면은 판티즘 범신론이 가고 그 끝으로 가면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 사상은 피조물과 신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신도 될 수 있고 신이기도 하고 피조물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면 피조물이 됐다가 눈에 안 보이면 신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인 거 왜냐하면은 그 신과 피조물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말할 때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만 주님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원자의 결합의 산물이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어떠한 목적이나 계획의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유물론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공산주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6.25 사변 그 전후에서 아버지가 부자이고 지주다.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일 때 그냥 물질을 해체한 거다. 니네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유물론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유교라는 게 훌륭한 게 유교는 사회를 어쨌든 이 왕 위주 왕권사이니까 왕 위주로 어쨌든 최소한의 그 질서를 지키게끔 해주는 거잖아 유교는. 근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만 이해하니까 목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질을 해체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많은 가난한 사람이 같이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니네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유물론, 네.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저는 좀 스타일이 그런 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릭 와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오랫동안 안 읽었어요. 그 책을. 그게, 그걸 이제 제목만 보고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 그거더라고 정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 그 문장이 많지만 논리적으로 굳이 그렇게 그 반박할 필요가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거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 한두 번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거나 안 해보신 분 없잖아. 그래서 좀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목적이 없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즉 어떤 창조자나 계획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자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필요가 없는데 오타입니다. 질문은 오타가 나와요. 그죠? 질문은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기원을 신이라고 한다면 신의 기원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자면 신을 만드는 원자는 어딨냐? 이거죠.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했던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의 행동을 위한 윤리의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적 교화를 따르는 만물의 중용을 생애 최고의 목적 즉 환희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전혀 비윤리적이지 않으니 안 되니까
어떤 윤리를 말할 때 중용을 얘기했다. 중용만 해도 아예 동양에서는 중용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론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의 양자론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이 데모크리투스가 460년, 뭐 400년대 사람인데 그러면 얼마나 앞서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라고 해서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리시마쿠스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데 소피스트는 뭐냐면요. 소피스트의 정의는 뭐냐면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말고 쓸모있는 거 연구하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도움되는 거.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리 비진리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당장 도움되는 거 공부하라.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뭐냐면 직업 지식 교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사는 사람들한테 지식을 파는데 대신 그 지식이 쓸모있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개발 같은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는 분 하고 상당히 비슷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이데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가장 사람의 필요에 이렇게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나올 때 그 시대에 많은 영적 선생들과 그러니까 이 고다마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나올 때 그 시대에 많은 영적 선생들과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소크라테스가 나올 때 이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신학적으로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따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은 못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올가면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소크라테스들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 지식입니다. 상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라는 게 뭡니까? 코에 걸면 코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야. 그게 진리든 안 진리든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야. 예. 소피스, 자연철학자가 만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지식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과연 인간의 정신은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했다. 보편적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발견하냐.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만일 다양한 종족과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보편적 선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낸 이들이 바로 소피스트였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지금 6개월이 넘어서 지금 엄청난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를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 힘이 있는데 과연 정의가 힘보다 더 우선하느냐 이거예요. 국제적인 관계에서. 일단 힘이 균형을 잡아놓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정의인 거 아니냐 이거죠. 미국이 좀 더 힘을 써주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미국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뭐 최소한 11월 선거가 되기 전에는 안 끝나는 게 더 좋은 건지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사는데 그들 모두에게 적용될 보편적 진리를 구할 수가 없다면 우리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예요? 현실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라 처세술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소피스트를 우리가 궤변론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궤변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실용철학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 쓸모 있는 거 공부하자. 그리스어로 소피스트는 지혜롭게 되거나 배운 사람, to become wise or learned라는 의미의 동사인 소피스제스타이에서 온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소피스테스란 보수를 받고 지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 거기 제가 각주에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퀀텀, 이 퀀텀이란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건데 이 퀀텀이란 단어는 언제부터 생긴 걸 찾아보니까 1610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대. 벌써 얼마나 큰 How great라는 의미의 중성명사 퀀투스에서 얼마나 많은이라는 의미의 퀀툼이라는 라틴어 단어부터 온 것으로 어떤 것의 일부나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 그러니까 원자보다 원자를 쪼개서 뭐 양자, 중성자, 뭐 전자 이렇게 나누니까 그 양자도 사실은 그 퀀텀이지만 사실 이게 부분이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물리학자 막스 플랭크에 의해서 1900년대에 물리학이 도입되었고 190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소개된 이 양자 퀀텀 띠오리가 1912년에 형성되어 그러니까 뭐 생긴 지 불과 100년, 120년 된 거잖아요. 양자론이란 원자의 핵, 또 양자, 전자 등의 단위세라는 물리를 양자론이라고 입자 물리학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비전공자인데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으면 아 그게 뭐 하는 거구나 이렇게는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이거 가르치는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뭐 해요? 그랬더니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시뮬레이션. 실제로 이거를 실험으로 하려면 그 양자 가속기가라는 거 있잖아요. 한 도시만한 크기의 큰 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실제로 때려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하지 않고 그런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쓸모없는 공부 같아도 그게 다 실용성 있는 공부고 실제로 어쨌든 하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어쨌든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소피스트 요 정의입니다. 보수를 받고 지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 보수를 받고 지적인 조언을 제공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등록금을 먼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등록금의 그 값을 안 매기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냥.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가장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소크라테스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냥 뭐 같이 먹으면 먹고 뭐 그러는 거지 돈의 목적을 안 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 이게 이제 그 뭐 재혼을 했는지 부인이 굉장히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진짜 가장 무능한 남편인 거지. 애기는 낳았지. 돈은 안 갖고 오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지 그 어떻게 참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그 악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남편으로서는 아주 무능한 남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들의 요즘은 뭐 여자분들 다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사실 남자가 거기다가 더 이 경제 능력이 저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이 여자한테 늘 미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저도 경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 해석합니다. 네. 목사가 무슨 뭐 경제 능력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 생활에 유익이 되는 실제적인 지혜를
구한 이들이 곧 소피스트예요. 이들은 자신들을 지식인으로 정의하고 대략 5, 4세기경에 아테네에서 활동하였고 주요한 소피스트는 아테네 출신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폴리스가 뭐 몇백 개가 되니까 폴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들어왔고 당신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페르시아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모두 이긴 아테나이가 황금 시대를 구가하며 페리클레스의 시대가 95년부터 29년 400 수도로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그 정체를 전환하던 시기였습니다. 배경이 실용성을 추구하던 소피스트는 수사학 또 문법 산문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자, 수사학이 뭐냐면 레도릭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나중에 이 소위 그 이 사람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어떤 사람이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보통 그리스 사람들이 발전시킨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변증법은 뭐냐면 뭘 생각하고 해서 너는 이거를 찬성해 봐. 너는 이거를 긍정하는 말을 해 봐. 너는 이걸 부정하는 말을 해 봐. 그럼 이게 진짜 둘 중에 하나만 맞을까? 아니면 둘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까?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서 다시 또 합을 만들어 놓고 그 합에서 다시 또 반대는 걸 찾아보고 정되는 걸 찾아봐서 또 다시 합을 만들어 봐. 이게 변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클래스나 이런 데서 선생님이 그냥 판을 딱 넣어서 무슨 문제를 해주고 너는 이거 찬성하는 말을 해. 너는 이거 반대하는 말을 해. 답을 그것만 써봐. 그런 게 일종의 변증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증법은 그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진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도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연설을 할 때, 특히 뭐 정치적인 연설, 이런 연설을 할 때, 상대방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을 이 수사법이라고, 레드릭. 이 레드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논리를 가지고, 로고스,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감정선을 건드리려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맞는 감정이 자기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맞아서, 아,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아들은 군대를 안 보냈어. 그럼 저 사람은 말은 애국자인데 실제로 애국자가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표를 안 주겠죠.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이것을 레드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수사학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수사학 그러니까 그게 글같이 생각되지만 연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걸 정리할 때 그 세 가지를 정리한 거고 그게 바로 이 기독교나 뭐 기독교의 설교나 뭐 강의나 뭐 모든 것에 사람이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시킬 때는 그게 항상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레드릭을 안 배우겠어요?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변증법, 레도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뭐 디베이트, 토론, 뭐 이런 걸 겁니다. 나중에 또 이제 써놨으니까 제가 찾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사학, 문법, 산문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수사학은 마치 칼처럼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이었어요. 아무리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좋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를 속이려고 하니까 하면은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한국의 그 중경급 뭐 부장 판사 이런 사람들도 보이스 피싱에 당한다잖아요. 내가 아직 그 경찰이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찰인데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건 못 봤어요. 저는.
그러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것에 당한다는 얘기는 그게 그럴듯하니까 당하는 거죠. 저도 초기에 보이스 피싱 몇번 당해봤어요. 미국에서. 네. 우리 집에 그 전기 요금을 안 냈다고, 전기 요금을 내라고, 안 내면 오늘 끊는다 그러길래 어떻게 전기요금 내냐 그랬더니 어느 가서 거기서 돈을 내라고. 근데 네가 만약에 거기 가기 싫으면 크레딧 카드로 내라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 번호를 불러줬더니 300 얼마를 빼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엔터지에서 우리는 절대로 전화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그 크레딧 카드를 낸 은행에서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저한테 갚아줘서 그때 큰 공부했죠. 그래서 이런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이렇게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럴듯하니까 당하는 거지. 예. 그래서 소위 기술이 좋다. 이거는 좋게 쓰이면 좋게 쓰이는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도 배웠던 생각나죠? 초등학교 때 교과서 배웠던 거 뭐냐면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 든 사람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난 사람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요, 공부 전혀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차지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는 그에 맞게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앱솔루트리 강조하는 것은 든 사람이에요. 든 사람이라는 뭐냐면 사기도 안 당하지만 사기도 안 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해도 너무하시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니들은 뱀처럼 되고 비둘기처럼 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내가 예수님은 잘 믿지만 나는 아직 모질고 아주 막 정도 없고 뭐 공감도 없고 막 그냥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그냥 나는 밥잘 먹고 나는 그냥 뭐 그래 이러면 이게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사실. 정반대로 뭐 벌레 한 마리만 죽어도 막 잠을 못 자고 뭐 울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어떤 정상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는 주님을 얘기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은 그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된 착한 행실로 전해지는 거지. 상대방이 아우 저 사람 되게 못됐지만 나쁜 놈이지만 나는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게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기술이 좋아, 돈을 잘 벌어, 뭐 사회적으로 명성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데 가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그 인격이에요. 인격. 주님을 닮은 인격. 우리가 주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소피스들이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아테나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종교와 윤리를 비판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훌륭하지만 소크라테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에 그래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을 때 히틀러만 유대인을 싫어했고 나머지 온 유럽 사람 유대인을 좋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런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비추면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세지 못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자를 심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끌려 뭐가 있으니까 끌려 나왔겠죠.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도 안 믿고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도 믿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도 안 믿고 나보다 훨씬 더 안 똑똑하게 생긴 사람도 믿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너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만 너의 취향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소피스트들을 생각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단어를 고르라면 상대성의 상대성, 상대적 진리, 실용적 진리, 돈 되는 진리. 내가 돈을 받고 너에게 살 만한 걸 가르쳐 줬으니까 돈을 내야 돼. 이런 거. 네. 처음에는 가르침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소피스트들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했고 그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부자를 찾아야 했다. 소크라테스는 한때 소피스트 아래에서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단기 과정만 있었다. 가르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거, 목사가 떼돈 버는 거, 그 잘못하면 그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해야 돼. 목사는 항상 가난해야 돼.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릭 와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쓴 책 인세만 교회도 돈 하나 안 먹고 인세만 받아도 뭐 탑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도 거의 모든 목사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청빈으로 가야만 그런 걸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잘 했더니 돈도 많이 벌어지더라? 그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죠? 능력주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이 같이 돌아가는 사회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성경공부도 하면 돈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뭐 돈 많이 못 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변명하는 건 또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이런 말이 멋있을 텐데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 소피스트들의 특징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어. 그래 너도 나한테 돈을 미리 지불해야 돼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가 많지만 그 몇 명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본 것 같죠. 트라키아의 압데라 출신. 네. 아테네이에서 활약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절대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가 인간의, 네가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하고 상당히 비슷한 얘기예요. 네.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랬잖아. 네가 선악과 따먹어야 나처럼 됐다고. 그게 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표준했는데 이제부터 네가 네 스스로가 너의 하나님이 됐고 네 스스로가 표준이 돼. 이게 용지주의입니다. 이게 판티즘이고 이게 인도 사상이에요. 알고 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는 이 절대적인 표준이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감각의 세계에서 동일한 미풍이 한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절대 진리가 어딨냐 이거죠. 그는 신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지식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 예를 들어 주제의 불명료성, 인생의 유한성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불가지론 아그노스티즘. 예. 이게 이제 그 아자를 빼면은 그노스티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나스티즘 이렇게 발음해요. GN이 붙으면 이 G자가 이제 묵음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 A자가 붙었기 때문에 아그노스티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식이 불가능하다. 이 불가지론도 매력이 있는 거죠. 정확히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이 우리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정확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왜 가끔 그 언론의 그 트릭에 대해서 그 나오는 그림 중에 보면은 이렇게 작게 보면은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딱 찍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를 정확하게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한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는 거거든요. 예. 자다가 그냥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데 누나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지금 전쟁 났다고 북한에서 쳐들어왔다고 피난 가라고 뉴스를 들었다.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막 깜짝 놀래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라디오 연습극에서 이제 6.25 상황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나가 얘기를 잘 들은 거지. 뉴스의 내용을 잘 들었잖아요. 빨리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 잘했는데 작은 문맥에서 맞는 거지만 큰 문맥에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주신 말씀을 문맥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헛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 해석의 95%는 뭐가 좌우하는 거냐면요. 문맥이 좌우하는 거예요. 문맥. 문맥을 파악해야 리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5% 정도는 뭐 신학적이고 뭐 원어 뭐 복잡한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문맥을 틀렸으면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은 왜 틀리는 줄 아세요? 문맥을 왜 보통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문맥을 틀릴 수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문맥이 틀리는 것은 지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그래. 그런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저는 그 아내가 그 카톡으로 뭘 써줘도 못 읽어요.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 카톡도 좀 긴 건 이렇게 올려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려 읽지도 않고, 맨 위에 것만 읽고, 예스. 그 나중에 밑에 것만 전혀 다른 얘기, 이런 거 사오라고 했는데 나는 위에 것만 보고 예스. 이게 내 생각에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문맥에 속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아예 포기한 거예요. 불가지론. 네. 윤리학의 영역에서도 자연법의 가능성은 없고 한 문화나 사회는 그 고유의 전통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과 윤리가 법률이나 윤리는 있어.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조화롭고 질서있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전통이 만들어놓은 관습, 법률, 도덕률 등을 준수해야 된다. 비록 신들의 존재와 본성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일종의 전통이니까. 이는 전통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해 이런 거죠.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칸트의 이 생각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다. 그러니까 금지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인 거죠. 프로타그로스의 상대주의는 네. 릴레이티비즘, 상대주의는 참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신감을 파괴했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의 이러한 회의주의를 크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 상대주의, 회의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또 이러면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요, 영원히 현재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럼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10년 후에 영생이 없어져 버렸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상대주의의 세계에서 절대주의 세계로 온 거죠. 두 번째 사람이 고르기아스인데, 이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자, 고르기아스는 485년, 380년, 60세에 고향인 시칠리아 섬의 그리스 식민 도시 레온티니로부터 온 외교관 자격으로 아테나에 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늦게 60에 그는 그의 수사학으로 유명하였고 많은 제자를 두었고 105년을 살았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 매우 급진적으로 회의적 태도를 취했고 따라서 철학을 포기하고 수사학의 실천과 교육으로 전향했다. 고르기아스는 어떠한 진리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Nothing exists. 불확실하니까.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If something exists, nothing can be known about it.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지. 그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그건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예요. 네가 아는 걸 나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냐는 거죠. Even if something can be known about it, knowledge about it can't be communicated to others. 성령이 바로 이 가로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의 생명도 그 허준의 동의보감 자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말. 통즉 무통, 무통 즉 통. 통즉 무통이 뭐예요? 흐르면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 통즉 무통, 무통 즉 통. 그러면 통즉 생, 무통 즉 사, 이렇게 말하대요. 통하면 살고 안 통하면 죽는다. 우리 몸도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사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계속 뭐가 들어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목이 저한테 가끔 저한테 최전사 나무 삭신 먹으러 가세. 그럼 그 고기 먹으러 가지 않게 고기. 나무 이살, 예, 전라도 말로 나무 이살. 우리가 고기뿐만 아니라 뭐 밥을 한 톨 먹든 뭐 그 상추 한 장을 먹든 다 그게 나무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소통의 흐름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 소통이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훨씬 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저는 큰 그 도움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전달한다 해도 그것이 이해될 수가 없다. Even if something can be communicated about it, nothing can be understand about it.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불가지론, 회의론, 절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고르기아스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단어를 전달하지만 단어란 단지 상징이나 기호이며 상징과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 자체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야, 그냥 톡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한 단어를 상대방이 100% 이해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 그런데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
결국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은 믿을 만한 지식, 더 나아가서 확실한 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아. 확실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진리를 전달한 거지. 그죠? 자기 말은 맞아야 되잖아. 네. 진리에 대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허무주의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그의 허무주로 인하여 그로기아스는 보편적 진리나 덕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진리의 덕을 주장했다. 보편은 없다. 각자에게 맞는 대로 살아라 이거죠. 철학을 포기한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으로 전향해서 그것을 완벽한 설득의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개인적인 거,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놈이 강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찍 결론을 내리면서 실용적인 목적에 설득 수 있는 기술을 기꺼이 사용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소피스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죠. 이 궤변론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화살은 나르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것만 얘기하는 뭐 제논 뭐 이런 것만 생각이 쉬운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실용적인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 자, 트라시마쿠스 이 사람의 연대가 이제 400년까지 내려왔고요. 소아시아의 보스프로스 해협에 위치한 칼케돈 출신. 칼케돈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요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흑해 쪽에 많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흑해가 이렇게 있고 흑해에서 이렇게 좁은 해협인데 그걸 보스프러스 해협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스프러스 해협의 서쪽이 이스탄불이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그 동쪽이 그 칼케돈이에요. 니케아도 거기 있고 칼케돈도 그 밑에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출신이 바로 칼케돈인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사 들어가면 이 칼케돈이나 뭐 니케아나 이런 단어들을 이제 지명들을 배우게 돼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인용되는 소피스트의 하나이다.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는요. 예수와 바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예수와 바울보다는 오히려 예수와 복음서 기자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 그 대화라는 책을 무지 많이 썼는데 이게 상편, 중편, 하편 그러니까 초기 저작, 중기 저작, 말기 저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책이에요. 뭐 그러면 이게 초기 저작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그대로 썼을 거고 중기 거는 플라톤이 어느 정도 각색했을 거고 말기 거는 이 플라톤이 자기네에게 쓴 거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그런 거 저는 좀 의심하며 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글을 안 써요. 예수님도 글을 안 쓰셨잖아요. 그죠? 석가모니도 글을 안 쓰고. 무함마드도 글은 안 썼어요. 말로 했죠. 말로. 말로 하면 되게 받아적은 거지. 예수님도 그 책을 쓰신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복음서가 네 권에 남아있고 복음서 네 권에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은 왜 같은 부분을 왜 갖고 다른 건 왜 다를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읽으면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하는가. 요즘 우리 성경읽기에서 보험서를 이렇게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야, 이 보험서마다 이게 특징인데 그 특징이 우리를 바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잘 이해하는 쪽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트라시마쿠스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데 이 트라시마쿠스는 인간은 적극적으로 무한한 자기 주장의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네. 이익,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분명히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익이 영적인 이익도 있고 영원한 이익도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으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란 말입니까? 네.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아니잖아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할 때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는 건가요? 나는 천국에 안 가도 좋고 나는 하나님께 상 안 받아도 좋고 나는 영혼에 대해서 관계없고 나는 지금만 주님 앞에서 행복하면 돼. 나 그런 거 몰라.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익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익인 거죠. 그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죠. 힘이 정의다. 각 정치 매체의 지배자들, 즉 강자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 법률을 피지배자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정의의 이름으로 범법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다. 이런 거 읽으면은 아 이거 참 소피스트 궤변이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오늘날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파악했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현실 파악을 명확하게 한 거잖아요. 또 정의로운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 즉 더 강한 편의 이익이라는 결론은 매우 건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강자의 정의 이걸 얘기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피스트를 세 명을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무수히 많은데 세 명만 갖고 온 거예요. 이러한 소피스트의 주장은 결국 진리와 윤리에 대한 허무주의 상대주의를 갖다. 각자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인 거지.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그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기 그 맨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왕이 없었다는 말이 왕이 없었다는 말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표현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You shall die. 하나님은 you shall die 했는데 you shall not die. 완전히 반대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는 전체를 바친 것처럼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자기를 꾸몄고 삽비라는 대놓고 전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거를 갖고 있을 때든 팔고 나서든 네게 안 했냐? 왜 네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못했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일부는 갖고 일부는 교회 드리고 이게 전체입니다라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베드로 말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 그럼 뭐냐면 네가 탐심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네가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지금 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사탄에게 지배받아서 네 돈에 대해 네 마음대로 못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낮에 그 사도행전 그 5장 거기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너무 그 아 베드로 너무너무 칼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들어보면 너무너무 명확한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었었어.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수 없었니? 네 마음대로 했는데 왜 못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돈에 지배받고 돈을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전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주 관심사는 소피스트의 논리적 모순을 폭로하고 진리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 그러니 제가 이 스톰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왔지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가? 상대주의에서 절대주의로 넘어와서 진리를 정립하고 사람들의 도덕을 세우려고. 근데 소크라테스 죽을 때는 이 젊은이들을 잘못된 종교를 심어주고 이 윤리를 망가뜨린다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러 오신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인 거잖아요. 그죠? 스데반도 역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소크라테스에게 들어옵니다.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같아요.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소크라테스냐 플라톤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 같아요. 다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본을 보며 산 거고 플라톤은 그거를 잘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건 하나도 다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데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디비주얼 띵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다이 절대적 이성을 인정했지만 좀 결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생애부터 좀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연대가 469년에서 399년.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그노시 사우톤, 노우 다이셀프를 도전함으로써 그들이 철학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아테네에 사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들이 해줬어요. 시민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에 만약에 20만이 살았다면, 5만이 시민이고 15만이 노예면, 그 5만은, 시민은 철학자가 된다는 거야. 왜? 너의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도시의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니까,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원래,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경구였는데, 소크라테스가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철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더 나아가면 궁극적 실제인 이데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지의 지죠. 무지의 지. 아니, 몰라요. 소피스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몇번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렇지? 모르지? 그럼 끝나. 우리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우리 교수는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교수였는데, 조지신 학과라는 교수인데, 같이 학생들하고 수업하면 한 학생이 대답을 하잖아요. 계속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몇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I don't know 라는 말이 나오나, I don't know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왜 그러겠어요? 그 학생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깊이로 가면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질문을 지금 안 하셔서 그렇지, 질문을 두세 번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넌 너. 이렇게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자기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이게 이 지식의 세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아, 이 주옥 같은 말이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 클래스에서만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희한하게도. 자,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놈인데, 지가 배고프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죽는 거야, 좀 있으면. 근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와서, 야, 너 배고픈 애야. 너 지금 안 먹으면 죽어. 그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냥 싸구려 진리 말고, 짝퉁 진리 말고, 소피스트가 가르치는 거 말고. 너는 절대적인 이성이신 이 이데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이 없는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거를 그 도전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알매의 기초였다. 그러니까 뭐 나는 99단 다 외워요, 뭐 모든 공부에 뭐다 100점 맞았어요, 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분, 그 절대적인 진리가 인격적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도 불확실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철학은 계시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철학에 의한 거잖아. 계시와 철학이 뭐가 다른 겁니까? 철학은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피조된 존재인데, 절대적인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또, 이 세상 모든 운동은 피동인데, 이 궁극적인 존재는 능동이야. 부동의 동자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The unmoved 무버니까 무버란 말이야. 그러니까 The unmoved는 부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불피동. 이게 왜그이 분사가 과거가 있고 그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남을 움직이는 존재, 이런 번역이 아니고, 누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철학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철학용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은 부동의 동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프라임 무버라고 번역해요. 프라임 무버. 훨씬 더그 원칙에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프라임 무버. 그러니까 근원적 동자,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하고요. 이처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곧 알매 출발점이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동일한 답이 나올 때까지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공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공자. 우리가 공자를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논어를 여러분 얼마나 읽어보세요. 논어. 논어가 이 서양, 동양 고전 중에서 제일 읽기 쉬운 책입니다. 왜 읽기 쉽냐면 글이 짧아요.
맹자만 해도 아주 길은데 노노만 해도 이렇게 간단해. 경구처럼 간단해요. 그만큼 고전형인 거죠. 고대로 가는 형인 거예요. 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배우 가르치는 일에 귀감이 된다면 동양에서는 공자가 아주 그런 핵심인 거죠. 공자연 연대가 551년에서 479년. 네. 소크라테스보다 한 7, 80년 앞서 태어난 분이고요. 공자는 논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또 공부의 신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놨는데 제가 그 11개를 골라왔습니다. 11개가 다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 희습지 불역 열호. 이게 뭐냐면 요 핵심이 뭐냐면 습에 있어요. 습은 뭐냐면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에 대해서 10년을 공부했어. 근데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그거는 학이죠. 학.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물 먹어보고 하는 걸 습이라고 그래요. 군대 말로 하면은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교육 훈련. 교육은 소총 사격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고 훈련은 소총을 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 훈련인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훈련. 네.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벗이 멀리에서 있어서 찾아오면 이쁘다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오면 마지막에 그 강조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매일 새롭게 배우면 또 이보다 기쁘지 아니한가. 그 세 번째 사실은 그 강조점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그 관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 그런 것이 강조된 거지만 어쨌든 이 배우고 익히는 것. 두 번째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앞에 거는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쓸모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뭐냐면 공부는 안 했는데 똑똑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다 이단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학 이런 데로 말하면 학위가 없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이센스가 없는데 사람을 잘 고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돌팔이라고 부르잖아요. 돈 받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이 불사 즉망. 네. 허망하다. 쓸모없다. 사이 불학 즉태. 위태하다 이거야. 그 사람은 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속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조종하는 데서 하는 건데 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된다. 아, 이게 참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해야지 자꾸 자기 사상 전하면 되겠어요? 자기 사상 전하는데 많은 사람 따라다녀요. 그거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네. 나는 15살이 되었을 때 배움의 뜻을 두었다. 네. 이게 그 학교가 없었을 때니까 15살부터 선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공자와 예수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없어요. 네, 뭐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얘기했다 이 정도지 그죠? 유야, 네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알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그 대학 가면은. 시험 있잖아요. 시험. 시험을 왜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아는지를 알고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그 랭귀지 스쿨 가니까 플레이스먼 테스트라는 걸 하더라고. 아, 기가 막힌 표현이야. 나를 테스트해서 어느 그룹에 넣어야 될 건가. 그래서 영어 그 이제 플레이스먼 테스트를 이제 문법,
리스닝, 뭐 독해, 뭐 장문 이런 걸쭉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저는 모든 게다 인터미디어트. 문법도 중간, 말하는 것도 중간, 듣는 것도 중간, 독해도 중간. 한국 사람들은요, 문법은 탑, 듣는 것은 저 밑에, 말하는 것도 저 밑에. 이렇게 보통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딱 중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통 한국 사람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대학 들어가서부터 독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원서를 많이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랭귀스쿨 끝날 때 되니까 다 이제 어드밴스 돼서 끝내긴 했지만, 막상 가서 공부하면 또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내가 어디까지 아는가, 어디까지 모르는가. 안다는 건 뭐냐면요, 누가 뭘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자기 머리에서 나서 설명할 수 있는 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내가 웬만큼 설명해서는 너 몰라. 이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먼저 알고 그 상태를 솔직하게 다시 표현하면 더 앎이 성장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타인과 자신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할 때 계속 배움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배움의 방법, 소크라테스의 교육의 방법은 상당 부분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만의 손만 이렇게 검색어만 집어넣으면 알수 있는데 그 욕심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지식은 자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쨌든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자기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만 알면 계속해서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앞으로 이 저랑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이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확장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에 내가 아는 것이 어디까지며 어디부터 모르는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야 그 기초로 해서 교회사라는 부분을 세우고 또 신학적인 발전도 세워지는 거죠. 다섯 번째,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가사이. 얼마나 이 도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 걸고 진리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열 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에라도 이 공자 이름이 구니까 공구잖아요. 구 정도로 충직하고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과 신의는 보통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내가 남들보다 충성스럽거나 신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학자. 호학자. 이 호학자가 뭐냐면 필라소퍼랑 똑같은 나라예요. 너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처음부터 호학이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공자의 제자한테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니네 선생이 어떤 분이야?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다니까 공자가 다음에 또 누가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나중에 소개시켜줘 말한 거예요.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만 못하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테니스 치러 가보면요. 테니스를 한몇달한 번씩 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테니스의 뭐 역사 뭐 안드레 아가시부터 아마 테니스의 역사 오늘학교 너무너무 잘 알고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막상 테니스는 별로 안 좋아해. 안쳐 그냥. 잘못 쳐.
근데 저는 잘 치진 못하지만 미치게 좋아하거든. 일주일에 뭐 세 번, 뭐 치라면 뭐 다섯 번도 칠 거야. 뭐 못 치지만 많이 치면 세 번, 네 번도 치니까. 단식이든 복식이든 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치니까. 이게 좋아하는,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고, 즐기는 것보다 더 못하, 더 심한 게 뭐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저거. 너는 어째? 테니스 학성은 절대 안 잊어먹냐? 모든 걸 어때? 테니스 중심으로 계획을 짜냐? 예, 지금 나보고 그 30대 때 테니스 치라고 선생님 구해주고 라켓 사주고 다 했는데 40대, 50대 때 엄청 핍박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씩 핍박하지만 그래도 네가 테니스를 쳐서 그만큼 건강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 건강은 어쨌든 선택이, 운동은 선택이 하는 게 필수니까 자기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선만 지키면. 네. 그 다음에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들 중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의 장점을 가려 이를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을 가진 사람의 단점으로는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3인의 힘에 필요하사라는 이 표현이 끝까지 읽어보면 좋은 사람에게도 배우지만 나쁜 사람도 배우기 때문에 최소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있다는 거야. 나머지 둘한테는 뭘 적용할지 좀 애매해. 그렇지만 최소한 사람이 세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의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았다는 얘기는 공자는 그만큼 배우는 쪽에 촉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뭘 봐도 거기서 좋은 걸 배워서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좋은 얘기만 나오나요? 우리가 뭐 광야시대 읽어보면 또 왕국시대 읽어보면 뭐 심란한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고린도 10장에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우리도 시험하자. 우리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원망했으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렇게 주를 시험했으니까 시험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좋은 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예도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배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배움을 지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항상 지식이 윤리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지식을 배우되 자기 윤리를 연결 안 시키려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절대적 진리를 따지지 않으니까 상대주의니까. 그러므로 타인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아 계속적으로 배우고 고쳐나가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강한 사람은요. 적이 아군이 되는 게 제일 강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 우리가 만화책 같은 데 보는데 싸움에 그 강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약자가 있었어. 근데 걔는 싸우면서 상대방의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상대한테 쓰는 거야.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제가 몇 주 전에 그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단식인데 쬐끄만한 베트남 사람이 나왔더라고. 나이도 만 30, 40대밖에 안 됐어. 근데 치는데 보니까 나는 3.5인데 꼭 3.0처럼 쳐요. 그런데 그 2시간 정도 치는데 나는 갈수록 못 치고 걔는 그 같은 게임에서 갈수록 잘 치는 거예요. 첫 세트는 내가 이기고 둘째 세트는 쳤는데 셋째 세트 10포인트만 남았는데 내가 기꺼렸어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뛸 힘이 없는 거야. 시간도 고민도 없고. 어떻게 테니스를 치는 그 2시간 안에서 한 사람은 계속 더 못 치고 한 사람은 계속 잘 치냐고. 만화책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어디서 이상하게 치더라니까. 내가 봐도.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상대방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문을 좋아하여 분발하고 고심하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있고 깨우침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에 근심도 다 있고 자신이 늙어가며 죽을 때가 이르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 이게 그거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호학자 그거 말고 요게 석공이라는 사람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자로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시켜줘. 나는 말이야 막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분발해서 하다 보면 식사를 걸러 공부하는 재미로. 그리고 깨우침을 일어나는 즐거움에 이 공부하다 보니까 근심도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내가 조금 있어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늙어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잊어먹고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세 분, 우리 김웅 집사니까 네 분은요 지금 최대의 이 노화 방지 술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처럼 노화 방지가 되는 게 없어요. 이 우리가 늙어서 제일 무서운 게 치매인데 이 치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수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졸린데 2시간 반을 그 영역 없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게 이 머리가 돌아가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가능한, 이게 이걸 이 고문을 견디고 있다는 거는 이 머리가 회전한다는 거거든요. 이 스스로 놀라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 유튜버가 보면 2분, 3분짜리 많아요. 2분, 3분도 길게 느껴질 때도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하잖아요. 처음엔 제가 쉬었었는데 안 쉰다고 했어도, 예. 안 쉬고 쫙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어린아이 같은 그 흡수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어린아이들은 흡수하고 안 잊어먹지. 우리는 흡수하고 잊어먹어요. 괜찮아요. 이 순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지성이 죽지 않는다고. 이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을 물속에 넣어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엄청 주잖아요. 더 많이 주면 더 잘 자란다고. 근데 콩나물이 뭘 먹는 거냐면 자기 몸에 묻은 물을 먹는 거예요. 네. 콩나물 뿌리가 쫙 있으면 그 공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극에 물이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묻은 놈, 너한테 묻은 놈 서로 빠다리고 먹고 그것고 자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고 이틀 지나면 자기가 설교한 제목도 몰라요. 그래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남는 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이 공부가 이 안티에이징에 아주 가장 효과 좋은 겁니다. 어떠한 약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그 학교를 세우신 우리 엄목사님하고 학교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또 참여, 이 모임이 참 순서가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있고 훨씬 더 전문적인 신학대학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을 딱 빼놓고 요거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이 시간은 아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하고 여러분과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은 아니다. 다만 옛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배웠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배워놓으면 자신은 옛것을 배워서 그걸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생은 가장 좋은 학생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건 없고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선생이 가장 나쁜 선생인 거예요. 그런 선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강의 노트가 변하지 않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강의 노트가 변하지 않는 사람. 10년 전에 쓰는 와이트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좀 낫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이 최고다. 예수님 같은 분,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다. 공자 같은 사람,
몰라서 고생하다 비로소 배운 그 답이다. 이게 늦게 공부하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고생하다가 비로소 배우는. 저는 뭐 컴퓨터에 관한 뭐 기계에 관한 거는 전혀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와서 내 거 고쳐준다 하면 고쳐라고 하지 옆에서 너 거기서도 말로만 해. 내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안 해요.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아예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해야 혼자 해야 돼. 내가 나사 돌리고 컴퓨터 뜯고 뭐 빼고 끼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싫으면 갖다 던지겠지 그냥. 아, 컴퓨터 던지고 하나 사면 돼. 뭐.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하드를 떼든지 CCD를 떼어가지고 거기서 옛날 자료를 빼내야만 내가 고생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돈 주고 뭘 사서 그걸 나사를 불러서 끼워서 막 그거 하나 끼우는데 잘못 끼워서 막 상처 입고 막 그냥 왜 어쨌든 결국 어떻게 해서 아들내미 도움받고 이렇게 여러 사람 요즘 줌이 있어가지고 이 줌에다가 줌을 열면 컴퓨터가 다 모든 게 다 보여요. 모니터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보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다가 배우면 그게 세 번째예요. 마지막은 뭐겠어요. 불편함을 느껴도 야, 내 이대로 살래 하는 게 최고 하수다 이거예요. 이거를 2500년 전에 정리해놨는데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사실 없다고 보니까 그건 빼고 예수님 같은 분만 하나님이니까 빼고 예수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경험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경험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이 1, 2, 3을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은. 참, 2, 3, 4를. 그죠? 자기 전공은 2에서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3은 모든 분야를 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은 또 안 하다가 필요해서 할 경우도 있고. 4도 마찬가지예요. 4도 사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이 자팍다식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집중했는데 그게 먹고 사는 것도 되면 괜찮은 거고요. 네가 좋아하는 건 절대 돈이 안 된다. 그런 건 좀 그냥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상위 1%는 돈을 벌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한테 돈 뺏기는 거다. 이런 게 게임 같은 거예요.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예. 뭐 예술도 상당히 그런 거 많고 골프도 그런 거 많겠죠. 골프를 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1%가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자기 전공 특기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자기의 특기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밥을 먹여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자는 결코 자신이 초인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배웠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배움이라는 기회가 만학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알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 이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조금 하다가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소프로니스쿠스.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 석공도 이게 공이지만 사실 예술가잖아요. 석공이 뭡니까? 속에 있는 그 형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떼낼 부분을 떼내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예술가입니다. 그 조각의 반대가 조소죠. 조소는 조각, 조소, 네. 부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각, 특히 돌을 떼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람. 네. 어머니는 파이나리테. 어머니는 산파였다. 이 산파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산파를 많이 연결하잖아요. 산파는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기는 그 산모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산파라고 생각한 거야. 진리는 객관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야. 다만 그거를 네가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진리님이 너의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지. 이 산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아기들이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럴 때 손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돌려줘야 된대요.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험의 이론과 경험이니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이 어머니에게서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소크라테스가 태어났던 470년대는 아테네에 천재들이 넘쳐났던 시대다. 야, 이게 세상이 잘 돌아가서 천재가 있는 때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 보면요. 이 조선 말기하고 그 일제시대 때 그때 천재들이 참 많았잖아요. 문학의 천재들 이런 사람들. 그런 생각하면 이 고통의 시대에도 이런 천재들이 많이 또 생기라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 소크라테스 시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생애 동안은 이 나라가 팍 올라가다가 소크라테스가 말년에 가서 나라가 완전히 꼬나박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던 분노를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전가한 그런 면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서 아이스킬로스는 이미 작품을 발표했고 소포클레스는 청년이 되었고 유리피데스는 아직 소년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있지만 다 이렇게 연대 차이가 난다. 아테네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페리클레스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생애 동안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제우스의 조상 을 올림푸스산에 건립한 피디아스의 조각품과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남부분을 보는 거지만 페르시아는 패퇴했고 아테나이는 에게해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해상제국이다. 아테네는 전대미문의 세력과 영광을 누리는 황금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노년에 아테나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했고 그는 399년 4월 27일에 감옥에서 포이즌 햄락을 마심으로 70일 생애를 마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조그만 지역을 거쳐서 밑에 큰 반도가 있잖아요. 이 반도의 이 서쪽 중심 부분에 스파르타가 있었고 아테네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이 아테네 동맹이 꽝 부딪힌 이 그리스의 내전, 엄밀하게 말하면 내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 전쟁이에요. 그리스 사람들끼리 한 전쟁. 근데 워낙 이 폴리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내전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여기서 패함으로 아테네가 이렇게 꼬나박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시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50세쯤 됐을 때 25살 정도 된 크산티페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혼이 아닐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도 아내가 없었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50세에 25.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결혼이. 근데 이 크산티페라는 뜻이 골든 호스입니다. 예, 금마, 한자로 번역하자면 금마예요. 골든 호스. 그러니까 아주 노란 말. 예. 그러니까 이 크산티페라는 그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이 크산티페가 감옥에 찾아올 때 막내를 업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거의 70 가까이 될 때 막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정식으로 돈을 받고 가르쳤기 때문에 수입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대신에 대화의 방법으로 묻고 대답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제자들을 스스로 배우게 했고 강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산티페가 가정과 자녀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산티페는 악처가 아니라 좋은 아내였던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자녀와 이
경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혼자 돌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무 책도 쓰지 않았지만 주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대화 다이알로그스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대화의 무슨 편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책이 대화지만 그 부제가 있는 거예요. 부제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세노폰이 회고록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것을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20장에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없는 말씀인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썼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기자들이 쓴 것도 있다는 거죠. 굉장한 천재였고 비상한 이성적 엄격성, 인간적인 따뜻한 유머 감각, 강인한 힘, 건장한 체격.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두상을 남겨놨잖아요. 두상을 그 조상으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남겨놓고 보면 주먹코에다가 눈이 부리부리한 이런 형으로 보통 돼 있죠. 그죠? 군 복무 시절에 명상에 잠기곤 했고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정령인 다이몬의 초자연적 음성을 듣는다 했다. 이게 다이몬 뭐 데몬 뭐 데블 뭐 굉장히 비슷한 그런 표현인데 이게 그 자신의 영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특화돼서 온 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때로는 가만히 서서 이 다이몬과 뭐 대화를 한다 이런 표현도 많고 그런 게 있어요. 그는 물질적인 사색보다 더 다급한 문제, 즉 인간의 본성과 진리와 선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그냥 소크라테스가 아닌 거죠. 오 아테나인이여, 진실은 단 하나, 즉 내가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사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변명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신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정신, 진리, 이데아, 절대적인 신의 세계, 절대적인 불변의 세계, 그것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주장.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철학자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그의 나이 40세경에 그의 친구임의 제자였던 카이레폰이 델피의 신전에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하여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탁을 듣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비슷한 비유는 아니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시고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사역을 했듯이 이런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도 40세부터 자기가 그런 자기 인생의 소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응답의 의미를 그가 그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며 무지의 지혜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 진리와 지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450년경에 절대 진리에 대한 희구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면 헬라 사람들의 보통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대로 남진 않았지만 그런 DNA가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선 지식이라는 건축물의 확고한 기초를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이 기초를 인간의 외부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발견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의 내부는 인식행위를 실전적 행위로 인도하는 독특한 활동 모델. 그러니까 먼저 알면 그 다음 행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인간의 내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혼은 어떤 특수한 기능이나 특수한 종류의 실체가 아니라 지성과 인격을 위한 캐패시티. 예. 영혼이라는 그릇이 있어서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영혼의 의미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현명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청하고 똑똑하고 나쁘고 선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목표는 가능한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최대한 선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네. 불교는, 불교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불교의 가장 기초를 그 고집멸도라고 하죠. 고집멸도. 인간은 고다. 왜 고가 있냐? 집착하기 때문에 고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집착을 멸하면 도에 도달하는 거다. 이게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거. 사성제라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사람의 가장 근본을 집착과 고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 가장 근본을 뭐로 보냐면 죄로 보는 거예요. 죄. 인간의 죄와 사망.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그걸 뭐로 봤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라고 보는 거예요. 무지.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무지. 그거를 찾는 것. 이것을 핵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이 선해진다 이거죠.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가장 잘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환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 생활의 실제에 대한 지식의 근거에 자신의 사상을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건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하는 건 다 이거는 미몽이라는 거예요. 미몽. 현실은. 현실이 뭐뭐.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느냐? 실제의 세계에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미몽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다 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변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왜 아내가 예뻤으면 항상 예뻐야 되는데 왜 어떨 때는 또 아내가 안 예뻐 보이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뭔가 변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이때 인간의 선한 행동, 즉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확고부동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만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존재론. 존재론은 뭐예요? 이데아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론. 그 이데아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리고 나면 윤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의 이 그리스 철학의 3대 주제를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집중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소크라테스를 보고 그리스인의 3대 철학 주제를 또 생각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원형인 거니까.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작업은 자신과 동료에게 어떻게 인간은 확고부동한 이 지식을 획득하는 그 태도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절대 지식을 탐구하는 그 태도, 마음의 준비 이런 것부터 출발한 거죠. 산파술, 지적 산파술, intellectual midwifery. 이거는 소크라테스는 믿을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적인 변증법, 산파라는 변증법, 다이얼렉틱을 숙련된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찾은. 그러니까 산파는, 산파가 애기 낳는 거 아닙니다. 그죠? 산파는 애기 낳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네. 산파가 아니라 요즘 그 산부인과에서 애기 낳는 것도요. 산모가 낳는 거예요. 산모가. 제가 목회 초기에는 뭣도 모르고 아기 낳는 데까지 따라가 봤었어요. 아기 낳는 데까지도. 아기가 직접 나오는 모습은 안 봤는데 그 바로 옆에서, 커튼 옆에서 거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의사, 간호사 막 쭉 모였어요. 10명이. 남자, 여자 10명이 둘러싸고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밀어내라고 그 호흡을 같이 산모가 해주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아직 그 동영상으로 보지 않고는 실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아내가 날 때도 그 제가 다 있지 않았을 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이 의사들도 존경하지만 의사 있기 이전에 이런 산파 이런 사람들이 그 주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고. 아니 안다는 게 아니라 알 것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진리를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진리를 낳도록 도와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지를 가장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주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충실한 지식을 유도해내는.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나도 몰라,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정반을 가르쳐주므로 진리에 도달하고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는 이 변증법의 방법을 일종의 지적 산파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 진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진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해주실 때 듣고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분명히 그 단어가 달라요. 듣고 이해하는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good soil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예, 예. 이해하는 인데 그게 훨씬 더 깨닫는 것에 강조되는 거라고. 예. Acknowledge. 예. 깨닫는. 그러니까 깨우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내 영이 터치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진리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가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핵심이 이 지정의의 변함인데 이 지적인 활동, 깨닫는 활동, 믿는 것, 믿음으로 알고 믿고 이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모순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깨우쳐주는 거죠. 그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힘사숙고하지 않은 삶 역시 살 가치가 없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그러니까 철학자인 거지. 힘사숙고하는 삶,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답을 주려하지 않았고 대화가 결론 없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독단적인 관념을 불어넣기보다는 상대방이 질서 정연한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우리 이석인 집사님 일찍 들어오시고 김웅 집사님은 나중에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이석인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뭐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죠? 들어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네,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게 잘 섞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네, 멋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제가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이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이 그러니까 뭐 400년, 500년 막 그때 사람들인데도 이제 상당한 그 어떤 지식에 그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과연 이 물질의 세계 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논쟁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해놓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참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그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살면서 우리도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생각하고 과연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또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들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철학 시간에 교회사를 공부하러 왔는데 왜 철학 얘기만 하냐고 생각하겠지만, 이 철학 시간이 머리에 기름치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우현 집사님. 예. 아, 예. 기독교가 그리스 문화하고 로마에서 시작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었고,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이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독교가 이쪽 그 동양에서 출발하지 못한 이유는 공자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동양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나라에 인도 같은 나라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그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아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여기 이제 텍사스도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 믿는 그 네팔 사람들 전도하기 힘든데 저희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철학을 모르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럼요. 진지하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의 그러니까 접촉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논리가 얘기를 해오면 논리가 아주 더 세요. 우리 그렇죠. 기독교가 가진 논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뭐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이 들었고. 이제 철학자들, 소피스트를 시작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현대 과학도 양자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쿼자이 뭐 해가지고 양자보다 더 작은 그런 어떤 물질들을 발견하고, 이제 우주의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이론들이, 지금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사고를 통해서 그런 거를 상상을 통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상이 지금은 증명된 세계가 와서 결국은 이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게 과학과 전혀 이렇게 배반 그러니까 윤리 배반 배반 이제 컴플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을 해야지만 정말
정말 그 과학을 할 수 있겠다.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철학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준비 작업을 좀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예, 유 집사님. 예, 예. 그 우선한테 뭐 오늘 그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그냥 그 제일 싫어했던 것도 그 철학개론 시간 제일 싫어했었는데 교양학부 과정에서는 딱딱하고 하여튼 뭐 그 힘든 그런 거였는데 우선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러한 그 정말 가장 그 본질적인 뭐 이런 것을 찾고자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진리 추구 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뭐 그 우리가 지금 그 아직도 쓰고 있는 뭐 각종 그 이 저 수학의 그 이 기본 공식들이라든지 또는 뭐 오늘 아까 그 나왔던 뭐 원자론 뭐 오늘날 말하는 뭐 양자론까지 뭐 우리 최 집사님 지금 또 뭐 양자론 그 이 그 이상으로 지금 또 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전에 하던 뭐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지고 어떤 진리 추구의 그 이러한 길을 갔다 하는 게 참 놀랍게 제가 이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끊긴 것 같아요. 끊겼네요. 예.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 내가 얘기를 한번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참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하는 그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이 어떤 그 하나님 그 이 제1자 그 이 조물주를 정말 하나님이라 하는 그 존재를 갖다가 조금 더 그 이 사람들이 일찍 알아들였으면 그 사도 바울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이 정말 참 더 그 예전에 그 예수님 오실 그 이 길 더 이렇게 좀 마련되고 예.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예. 나중에 그리스와 이렇게 히브리가 이렇게 만날 때 예. 히브리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성경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철학자한테 배웠다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스티누스가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다 뿐이지 예수 이전에 우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중세에 그 이제 르네상스 그 문화에 우리 정말 뭐 참 그 뭐 그 문화의 꽃을 피웠네 뭐 어쩌네 뭐 그러는데 참 그게 인본주의 그거잖아요. 예. 그 여기서도 정말 이 그 헬라 이 철학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 어떠한 거이 그런 것이 빠지고 막 맞추다 보니까는 막 하여튼 좀 아쉬운 그런 걸 참 많이 그럴 느낀... 수밖에 없는 게 계시에 네. 의한 게 아니라 철학에 의한 거잖아. 예. 네. 밑에서 네. 타져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예 네, 말씀하셨듯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히브리 사람들의 똑똑한 건요 헬라 사람들의 비교가 안 됩니다. 만 배도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똑똑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잖아. 그런 말 못하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은. 그렇죠. 이 도교에 보면요, 도교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대요. 돈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돈은 그런 존재다. 왜? 중국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중국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도라는 분이 있는데 말이야.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 안 해. 그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 그런 걸 보면은 이 계시와 이성이 얼마나 차이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성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계시는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성적인 질문이 없으면 그 계시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니까. 질문이 있을 때 답이 오면 그게 답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자르면 하면은 이 진리가 왜 진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철학적인 훈련을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만 조금 하면 그 이상은 그냥 단 못할 거 시간 내가 제가 제할 테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셋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교회서로 들어가도 이제 훈련이 잘 여러분이 그 기름칠을 잘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